초등학교 교장 퇴임 후 초등교육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자료를 모으고 전한다는 이재우 관장님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초등학교에서 39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경기도에서 이제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현재 이제 초등교육 박물관 관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육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이름에서 이제 읽을 수 있듯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우리들이 주로 경험했고 보았던 또 가지고 놀았던 그런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과서가 될 수 있고요.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만화라든가 또는 깍지 이런 놀이기구 이런 것들도 구비가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필요로 했던 굉장히 귀한 도서 그런 것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임 후에 사실 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박물관을 개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1960년 부모님 손을 잡고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2년간 복도만 왔다 갔다 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하고 관련이 있었고 교육하는 걸 좋아했고 또 옛날 이런 서점에 다니면서 굉장히 유익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박물관을 운영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또는 성인들에게도 좋은 자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시하고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얼마나 있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제 다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한 15,000 전후 점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사진도 상당한 정도로 많이 있고, 우리들이 이제 방학 때 즐겼던 탐구 생활이라든가 방학책, 그런 것은 1923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몇백 권 이렇게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수집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실까요? 자료 수집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겠죠. 매우 중요한 자료가 나와도,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 그때 당시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내가 손하게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양도 받는데까지 그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바람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도 저는 그 아이들의 그 교육 목표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제 창의죠. 우리가 제일로 하는 것이 주시경 선생님한테 한글 배우러 가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우리 한글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한글학기를 세우셨는데 그때 나누어진 졸업장이 지금 보기에는 영어 같기도 하고 또 암호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어떤 졸업장을 지금의 시각에서 풀어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단어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움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관장님께 영월이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박물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물이 많이 숨어있는 보고이다. 정말 영월에는 귀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마다 가보면 영월은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유일한 초등교육 전문 박물관으로서 초등교육 자료를 수집, 보관, 연구, 전시하여 우리 민족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조경합니다.